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홀보는 인천시가 11월부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에서 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시가 민선 7기 민생 해결 과제 중 하나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힘쓴 결과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인천시가 지난달 30일 관광 일자리 창출 지원 기관을 개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송도 IBS 타워 23층에 자리 잡은 인천 관광기업 지원센터는 입주기업 사무실 12개와 컨퍼런스룸, 1인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등으로 조성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인천계양산 보호종합계획 수립이 또 미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불보는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등 4자 협의의 결과에 따라 매립지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 계양산 보호종합계획 수립이 시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또 미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추진하려던 관련 연구용역을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등을 마치고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에 박주희 인천녹색연합사무처장은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 해도 결국 관심이 없으면 정책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계양산 보호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통해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중불보 기사 살펴봅니다. 인천시가 인천과 서울, 경기에 각각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4자 협의체 협의 결과에 따라 자체 매립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4자 협의체에서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자는 쪽으로 협의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는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12일 폐기물 처리 시설 10곳에 대한 후보지를 발표하며 앞으로 매립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성 계획과 방향 등을 납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